피카츄! 어, 너무 귀엽다, 피카츄. 너무 잘 뽑혔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한TV의 애니한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신기한 포켓몬 스티커를 가지고 왔는데요. 짜자자자! 바로 뿌리카케? 밥에 뿌려먹는 거 안에 요 포켓몬 또 스티커가 40종이 들어있다고 해서 5개만 일단 사봤고요. 지난번에는 포켓몬 컵라면 빨간색을 먹어봤다면 이번에는 파란색을 한번 주문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파란색 안에는 어떤 스티커가 있는지 오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포켓몬 컵라면은 씨푸드 맛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역시나 피카츄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아르세우스 스티커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를 한번 열어볼까요? 짜자자잔! 이 빨간색이랑 별반 다를 거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고 왠지 이거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 냄새를 맡아보니까 확실히 씨푸드예요. 그래서 물을 부어왔는데 짜자자잔, 색깔은 뭐 간장 맛이랑 별반 다를 거 없죠? 뭐라고 써있는데 렌트라가 그려져 있고 엘레이드가 그려져 있네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간장 맛도 맛있었는데 이것도 맛있어. 너무 맛있다. 확실히 얘 해물 맛이 더 맛이 풍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맛있다. 얘 진짜 맛있어요. 맵찔이한테 완전 최고의 라면인데? 뜨거운 물을 부어서 라면 먹었던 그 스티커예요. 아, 딱 지난번에 나왔던 게 그대로 나왔어요. 화강돌 나왔습니다. 화강돌! No, no! 아, 이거 겹치는 거 아니겠지? 자, 두 번째. 아, 역시 아르세우스의 로즈레이드가 나왔어요. 로즈레이드는 그 우두머리로 나왔었던 게 기억이 나요. 다음 세 번째. 짜잔! 오! 체리버! 체리콘가?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오, 새로운 게 나와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자, 하지만 이미 저는 히드런과 아르세우스를 뽑았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바로. 아, 초연몽 나왔네요, 초연몽. 짜잔! 초연몽도 굉장히 괜찮은 포켓몬이죠? 샤이닝 펄 했을 때 그때 스타터 포켓몬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뭘 뽑았는지 보여드리면 아르세우스 나왔죠? 대박! 아, 맞다, 우리 황금이 3개나 나왔구나. 와우, 이렇게 나왔죠? 히드론까지. 그리고 피카츄 일단 나왔고요. 이렇게 그래서 황금물이 지금 겹친 게 나온 거거든요? 짜잔! 지금 현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겹치는 게 황금물밖에 없으니까. 다음은 아, 로즈레이드가 또 나왔네요. 로즈레이드가 두 개나 나왔습니다. 아쉽구만. 자, 다음! 짠! 오호! 바로 펜토리의 최종 진화체인 엠페르트가 나왔습니다. 와우, 대박인데? 괜찮죠, 엠페르트. 오, 좋아. 아쉽게도 황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 포켓몬 나와서 좋아요. 자, 다음은 과연! 어허, 이어롤이 나왔습니다. 이어롤을 왜 뽑은 것 같은 느낌이 나지? 포켓몬 초식했을 때 이어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약간의 황금빛을 띄고 있는 그런 스티커. 짠! 자, 흉내내가 나왔습니다. 오, 귀여워. 흉내내죠? 이 친구는 마인맨을 잡으러 가면은 그 옆에서 조그맣게 돌아다니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르세우스에서도 볼 수 있는 친구들. 자, 다음! 아, 초대 무기가 또 나왔어요. 아, 겹치는 게 나왔네요. 자, 마지막 이 라면 스티커. 짜자자잔! 오, 루카리오! 와우, 루카리오 나와서 좋다. 어때요, 여러분? 멋있죠? 짜잔! 자, 이렇게 해서 다 했더니 아쉽게도 겹치는 거가 두 개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궁금했던 거, 새로운 거. 아, 이거 뿌리 깎게. 자, 밥에 뿌려 먹는 건데요. 이게 보면은 앞에는 디아루가와 펄기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에이스번도 보이고 루카리오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피카츄와 팽돌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건 줄 알았더니 똑같은 거였더라. 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잘라볼게요. 딱 열자마자 이 노란 빛이 보이는데 이게 스티커가 아닌가. 아, 이게 스티커네. 아, 이게 스티커였네. 바로 인텔리레온이 바로 나왔거든요. 여태까지 봤던 스티커랑 좀 다르게 엄청 큰 스티커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엠페르트랑 비교했을 때 크기와 모양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포켓몬 핫도그 치킨너겟에 들어있던 스티커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그러면 하나밖에 안 주는 건가 하고 살펴봤더니 예,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탈탈 털어볼게요. 탈탈. 스티커는 없지만 이 각각의 껍데기에 포켓몬 모양이 다 다르네요. 이렇게 아르세우스도 있고요, 피카츄 이렇게 돼 있고요. 짜자잔, 망나 정도 보이죠? 엠페르트하고 그리고 삼총사 스타트 포켓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
카카리아스도 이렇게 있네요. 오, 펄기아도 와. 있네요. 밥에다가 뿌려먹기. 자, 밥을 준비했고요. 펄기아 한번 뿌려볼까요? 펄기아? 여기다가 초록색을 딱. 오. 고소해. 계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맛이 다른가 한번 볼게요. 에이스번이 그려져 있는, 그리고 피카츄가 그려져 있는 파랑색도 한번 뿌려볼게요. 오! 오! 들어있는 게 좀 다르다. 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약간 내용물이 달라요. 약간 좀 해산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맛이 달라! 해산물이야! 내가 추측해본데 이 초록색은 야채 맛입니다. 물 포켓몬인 파랑색을 상징하는 것은 해물 맛입니다. 한카리아스! 그리고 뒤에는 멍파치. 자, 뿌립니다. 아, 노란색이 잔뜩 있어요. 여기 노란색 있는데, 여기인데. 계란맛? 이것도 맛있네. 우리 인텔리레온과 팽돌이가 그려져 있는 핑크색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는 더 약간 색깔이 주황색인데? 더 주황주황해요. 주황주황 느낌. 여기가 지금 뿌린 거거든요? 핑크색이 들어있어요. 이거 보면 명란젓 뭐 이런 건가? 미묘하게 맛이 다르다. 그렇다면 이 안에 스티커가 하나씩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스티커인지 확인만 좀 해볼게요. 나옵니다! 짜잔! 뭐야? 이건 친구들이네? 포켓몬만 보다가 이런 신선함 뭡니까? 이거 지우가 나왔어요. 지우하고 포켓몬스터 W의 지우 친구 아닙니까? 얘 이름 뭐더라? 근데 지우 스티커가 레오 아니야?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레오일 수도 있어요. 착! 오우! 피카츄! 너무 귀엽다. 피카츄 너무 잘 뽑혔다. 피카츄가 1번이에요, 1번. 아, 내 생각에는 지우가 레어야, 분명해. 네 번째! 고대부기가 또 나와줬고요. 아, 이 친구랑 나랑 인연이 많은가 봐. 난 너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얘가 나왔어요. 게임에서 저는 이 친구를 거의 사용해본 적도 없어요. 이번에 이제 11월 되면은 스칼렛 앤 바이올렛이 나오잖아요, 포켓몬. 거기서 스타터 포켓몬을 또 뭐 할까 엄청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신 게 있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쇼쇼쇼쇽! 오! 파츄리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친구들은 진화를 시켜서 사용을 하는데 얘는 진화가 안 돼가지고 샤이닝풀에서 그냥 데리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전기 포켓몬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란색 피카츄 포켓몬 라면이랑 같이 요거 밥에 뿌려먹는 요리깎개 요거랑 같이 해서 스티커도 함께 열어봤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데 스티커는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 아쉬워. 40종이라고 했는데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스티커는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